그것은 메타볼리즘. 우리말로 말하면 신체의 물질대사 또는 신진대사라고 얘기하죠. 이런 신진대사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두 개. 안녕하세요.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몇 개월 전에 다이어트 최악의 실수 7가지에 대한 영상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살이 좀 쪘는데요. 날씨도 추워졌겠다. 이제는 저처럼 지방으로 포근히 몸을 덮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벌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벌크업이란 게 대체 뭐고 그리고 왜 꼭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전제를 좀 미리 깔아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벌크업이란 거는 사전적으로 정의해보면 몸집을 키운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됐든 지방이 됐든 어쨌든 몸집만 커지면 된다는 게 이 벌크업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벌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점은 뭐냐? 그것은 메타볼리즘. 우리말로 말하면 신체의 물질대사 또는 신진대사라고 얘기하죠. 이런 신진대사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즉슨 메타볼리즘이 줄어들어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늘어나 있을 때가 근압성이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근압성 듣고 굉장히 속이 됐을 겁니다. 보디빌딩에서는 보통 부지런히 먹고 이를 바탕으로 더 강한 훈련을 소화하면서 대사작용을 늘려서 근압성에 유리한 몸을 만드는 그런 비시즌 전략으로 활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체중을 감량하는 단계에서 얼만큼 근손실을 최소화하는가, 얼만큼 남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기도 하고요. 어설픈 벌크업하고 그리고 나서 감량을 했더니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뭐 다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범한 큰 실수는 계획적이지 않은 벌크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첫 번째 실수를 미리 말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뭐든 계획적이지 않은 것보다는 계획적인 게 좋습니다. 목표 체중이나 뭐 훈련 중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상정하고 단계별로 이행하는 게 당연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또 어떤 실수들을 하고 있는지 또 해왔었는지 그럼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두 번째입니다. 너무 갑자기 살을 찌운다. 다이어트, 즉 체중 감량과 마찬가지로 체중 증량 역시도 천천히 오래 해야 됩니다. 제가 다이어트는 등산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저 교수님 저 자신 있습니다. 많이 먹는 거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체중과 근육량은 대부분 수분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머슬 게인, 이 머슬 게인을 위해서는 마땅히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감량 시와 비슷하게 체중의 1% 정도씩만 증량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이거를 1년 이상은 벌크업 상태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 직접 해보시면 깨달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먹어도 먹어도 체중이 안 오를 때부터가 진짜 벌크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클린한 음식만 고집한다. 나는 림메스업을 할 거니까 클린하게 많이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흔히 실수로 하곤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무리 먹어도 체중 변화가 없을 때부터가 진정한 벌크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클린푸드만 고집한다? 그러면 금방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다시 감량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속적인 잉여 칼로리를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정크푸드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훈련 중량을 늘리지 않는다. 뭐 저마다 선호하는 훈련 스타일이랑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뭐 ORM이나 4RM, 3RM, 2RM, 1RM 이렇게 고중량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훈련 방식을 택하시든 간에 점진적인 과부하가 필요한 거는 당연히 공통적입니다. 60kg이었던 사람이 체중이 80kg일 때도 똑같은 중량으로 훈련을 한다면 당연히 벌크업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늘어나는 체중만큼 훈련 중량도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미니 커팅을 활용하지 않는다. 실수라고 부르긴 좀 어렵지만 벌크업 할 때 이 미니 커팅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목적지까지 조금 더 돌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에서 4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감량을 하시고 나서 벌크업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건데, 왜냐면 이 잦은 음식 섭취로 인해서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병도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이 좀 더 많은 물질들을 체내에 축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근압성에 중요한 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섯 번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먹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에 대한 거예요. 단백질은 TEF, Thermic Effect of Food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즉 식품의 열적인 효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TEF는 다른 영상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양소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별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이 TEF가 약 20에서 35%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백질 위주로 벌크업 식단을 가져가시면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서 정작
동화작용으로 이어지는데 조금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열 발생 효과가 적은 지방과 탄수화물 위주로 열량을 좀 늘려주셔야지 제대로 된 벌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말 듣고 지금 튀김 성애자분들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이라 당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든 적당히 계획적으로 그런 식으로 매크로를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단백질은 목표 체중에 곱하기 2.2g, 지방은 총 섭취 열량의 20에서 30%, 나머지 열량은 탄수화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바디쉐입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벌크업을 한다. 이거 실수입니다. 각 근육근들의 모양을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방이 축적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몸매를 너무 망가뜨리지는 마세요. 이 배가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미관상 굉장히 보기 흉할 정도라면 이미 실패한 벌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해서 비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체지방률이 20%를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미니 커팅을 통해서 조금 낮춰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또 장점도 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벌크업을 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뭐 나름대로 벌크업을 지금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체중이 잘 안 오르네요. 이렇게 체중이 좀 안 오를 때가 진정한 벌크업의 시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운동은 잘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도 체크를 계속 해주십시오. 저는 운동은 잘하고 있는데 요새 먹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벌크업을 좀 착실히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겨울 농사 한번 잘 져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계획적인 벌크업 통해서 환골탈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벌크업!